한국인데요? 어? 한국인데요? 여기 쫙 이쪽 올려놓는데 살짝. 아니 아니. 이거 맞춰봤어요. 자, 42번 볼게요. 자, 두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는 얘기야. 뭘 조사해봐라? 연속성 조사해봐라. 연속성 조사해봐라는 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극한값 구하고 함수값 구하고 두 개가 서로 같느냐 그 얘기지. 그리고 극한값을 구할 때는 우극한 좌극한이 만약에 따로 되어 있으면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극한 문제에서 뭐가 추가된 거야? 함수값은 더 추가된 거야.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식으로 뭐 하면 되는 거야? 비교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2번에 fx가 뭡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x야. x제곱 마이너스 x야. 그리고 뭘 확인해보라고 하냐면 gx분의 fx 이거에 뭐를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 얘기거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시끄러워. 일단 자, 연속성 조사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나 그 얘기야. 그러면 극한값부터 한번 해보면 극한값 이렇게 할 거지. 근데 x가 얼마나 갈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일단은. 이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3 이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렇게 gx분의 fx 형태가 돼버리니까 얘는 무슨 형태가 돼버렸니? 분 유리함수 형태가 됐지. 유리함수. 그래 안 돼. 원래는 그러니까 fx하고 gx는 각각은 지금 얘는 1차함수냐 2차함수잖아. 그래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얘는 유리함수야. 그러면 유리함수는 어디에서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다면 극한값은 조사해볼 필요도 있을까 없을까? 필요도 없지. 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아무리 있더라도 두 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수, 얘들 봐, 잘 들어봐. 분수 형태로 됐을 때, 연속함수를 조사해봐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을 뺀 나머지에서만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가 gx가 이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이 되는 x 값을 조사해봤더니, 이거 뭐 간단하게 연습하면 되죠. x가 0하고 뭡니까? 1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가 0인 곳이나 x가 1인 곳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 연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0과 1이 아닌 나머지는 상관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쓰면 돼?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야. x 이퀄 0이 아니고 x 이퀄 1이 아닌 이것은 모든 실수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니? 네. 그리고 만약에 구간으로 써라. 구간으로만 쓰라면 답 어떻게 쓰면 되겠어? 아마 0하고 1이 이렇게 빵꾸라고 하잖아. 그게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구간으로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조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답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3번. 자, 두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fx가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 g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러면 1차하고 2차,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핵심이 뭐냐고 얘들아, 분수 형태가 아니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분수 형태가 아니면 다 가능해. 분수 형태일 때는 뭐일 때가 안 된다고? 분모가 0일 때만 안 된다고.
그래서 1번은 fx하고 gx 더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더해봤자 어차피 몇차 함수 됩니까? 2차 함수 되겠죠. 그러면 실수 정체에서 연속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gx분의 fx잖아. 그래, 안 그래? gx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gx인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값 얼마? 풀마 1이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x 이퀄 풀마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0이 되는 x 값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최댓값, 최소값 문제는, 자, 여기 잠깐 설명할게. 잘 들어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얘들아 배운 함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뭐라고? 1차, 2차, 유리, 무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1차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겼지.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범위가 주어진다면, 딱 범위가 주어지면 양 끝가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대나 최소가 되는 거지.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최대나 최소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차 함수가 나오면 어떤 범위가 주어지잖아? 그럼 주어진 범위에 값을 그냥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큰게 최대, 작은 게뭐 최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차 함수는 이렇게나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다면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가 되겠지. 그런데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양 끝값이 아닌 가운데 값에서 뭐가 될 수도 있어? 최소값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 가운데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일 때 최대고 얘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2차 함수는 무조건 뭐를 만들어야 되냐? 표준형을 만드는 거야. 뭘 만들라고? 표준형. 표준형 만드는 거 알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표준형을 만들어서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야. 일단 문제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봐봐. 자, 이렇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어. 그러겠지? 맞잖아. 최소값도 얼마인지 알아볼라? 몰라. 최대값 얼마인지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지는지 또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도 양 끝값에서, 1차 함수와 똑같이 양 끝값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대나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차 함수하고 동일하게 양 끝값을 대입을 해서 하면 됩니다.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식으로. 또는 이렇게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가운데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도. 그러니까는 양 끝값을 대입을 해서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 그러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1차 유리 무리는 양 끝값을 대입을 해서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 그 말이고, 2차 함수는 뭐 해봐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판단을 하라. 쌤의 개념은 바로 그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4번에, 자, 44번에 1번 문제 한번 보면, fx가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봐. 이것이 몇 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 뭐 만들으라고? 표준형. 표준형 어떻게 만들어? y라고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일단 이거와 상관없이 얼마 필요합니까? 플러스 1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나오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걸 잠깐 그려, 이렇게.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x 그거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고 2는 여기 정도 되겠지. 여기 너무 두 칸 떨어지고 한 칸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이 된다는 거네. 최대값, 최소값은 얘들아 누구 값을 말하는 거야? y값 말하는 거야. y값. y값을 말하는 거고 y값이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쪽이 최소. 그래프 제일 어디가? 위쪽이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뭐야? x equal. 여기다가 x를 1 대입하면 되겠지. 1일 때 얼마가? 3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됐어요? 최소는 3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바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늑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더한 3, 7이 바로 최대값이다. 되는 거야. 2차 함수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했어.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지수, 로고, 삼각함수는 안 나와. 이제는 끝났어 그거는. 아 지긋지긋했죠 수업 때. 아직 지긋지긋했지? 그럼 끝났어. 빠이빠이. 그거 만날 일 없어 이제. 수능에서는 다시 공부하다 만나겠지만.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수초 공부하면서는 그런 건 안 만나고 뭐만 만나냐? 1차, 2차 유리, 무리만 만난다는 거야. 2차 함수를 뺀 1차 유리, 무리는 그냥 양끝 대입. 2차 함수만 표준형. 됐죠? 자, 2번 문제 보니까 2번 문제는 무슨 함수니 얘들아? 무슨 함수? 유리 함수. 쉽게 말하면 2차 함수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양끝값 대입하면 돼. 그러면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얼마야? 0 대입하면 얼마야? 아니 두 번째 함수에다가 x 이퀄 0 대입하면 얼마냐고. 아니 1분의 4 아니냐? 너무 어렵나? 아 귀여워. 니네 다음부터 모자 벗고 와. 그리고 수업할 때 선생님 보면서 집중해서 해야 이렇게 약간 느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이 말한 모든 거를 다 내가 흡수해서 가져가겠다 막 그런 좀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솔직히 지원이 하여튼 잘 왔어. 잘 왔고 이거 잠깐 꺼봐. 아니야 끌 필요 없다. 어차피 혜은이가 이걸 볼 다시 열었어요? 열었어? 다시 열었어? 오케이. 다시 44번에 2번 아까 말했죠? X의 0집어는 얼마라고? 4. 그 다음에 X의 2집어는 얼마야? 3집어는 얼마야? 1. 결론적으로 최저값은 뭐가 되겠어? 4. 최저값은 얼마라고? 1. 이러면 된다고. 2차 함수가 아닌 이상은 양끝값을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그러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얼마나 쉽고 간단하니. 수학이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의 정도만 내가 지금 익히려고 하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그거조차도 노력을 안 하는 공상단 같은 놈들이 많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열심히 하잖아. 쉽지? 괜찮지? 자 45번 문제 계속 해볼게요. 45번, 46번 문제는 약간 증명하는 문제, 증명하는 문제. 증명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시험 전날에 조금 멘트를 외워야 돼. 많이 할 거야. 넘어가지 마. 여기 봐봐.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놨지 봐봐. 이게 답이야. 약간 외워야 돼, 멘트를. 그런데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선생님이랑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5번 문제. 자, 방정식 x3제곱, 자, x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럴 때,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 2에서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함을 증명해봐라. 그 얘기야. 근이라는 게 뭐니? 근이라는 게. 근이 뭐야? 근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는 게 바로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걔를 근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x값이 이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잘 봐봐.
얘를 갖다가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0 빼고 여기까지 fx라고 그러고 나서 f 마이너스 이 값하고 f 1 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두 개 값을 구해보기 전에 일단은 이 함수는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연속이야, 연속 아니야? 연속이지 당연히. 3차 함수. 이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어져 끊어져 있지 않으면 연속이니까 무조건. 알겠지?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배운 모든 함수 중에 연속 함수가 아닌 거는 그것만. 유리 함수만 그렇고 나머지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연속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은 연속 함수가 일단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풀이법이 가능해. 일단 한번 볼게요. f-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이 끝값 한번 넣어보면 끝값.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플러스 2 더하기 뭐 3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2를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빼기 1 더하기 3 해가지고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f-2는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f1은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우리가 대략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인 여기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됐나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3이니까 1일 때는 3, 여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고, 지금 얘네들 포함을 안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왜 포함 안 하니까.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슨 함수라고 얘들아? 연속함수라고. 무슨 함수라고? 연속함수라고.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어져 있는 거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이어져 있든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든지 간에 여기 있는 x축을 반드시 몇 번은 지나가야 돼? 최소화? 한 번은 지나가야지. 왜 그러냐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음의 나라에서 양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경계인 x축, 즉 y골 0이라는 거를 한 번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과거 뭐냐면 x축을 지나가는 이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돌아올게. 이 친구가 이 범위에서 뭐였으면 좋겠다?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짐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아!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을 fx라고 하면 fx는 마이너스 2, 1 구간에서는 연속함수다. 일단 왜냐면 얘가 연속함수가 아니라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끊어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안 지나고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연속함수라면 반드시 음에서 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 끝값을 뭐 하는 거야? 넣어보는 거야. 양 끝값을 넣어보면 반드시 어떻게 나오게 돼 있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적어도 이 범위 안에서 x축을 한 번 이상은 지나간다. 근데 x축을 지나가는 게 바로 뭐라고? 근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설명은 이래요.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데 답은 선생님이 한 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거 이렇게 다 써가지고 세 번씩 와야 돼. 연습해봐야 되니까 fx equal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fx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1에서 연속이고 왜 닫힌 구간이라고 뭐 얘기를 하냐면 얘는 열린 구간인데 왜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합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야 우리가 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함수값을 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상관없어.
알겠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 2고 F-A는 마이너스 3으로 0보다 작고 F1은 3으로 0보다 크므로 사이값 정리에 따라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반드시 0이 되는 거를 지나간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에 따라 FC가 0이 즉 Y값이 0이 되는 C가 즉 C가 근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왜 적어도 하나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지만 이렇게 가면 세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귀찮아도 쓰면서 연습하도록 하시고 46번 문제는 45번 문제하고 99.9% 숫자만 바꾼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으로 갈게요. 47번 문제 보면 중단원이네, 중단원. 자, x equal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별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 안 그래? 47번 중단원에 앞에 있는 문제들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말로 설명할게요. 자, 1번 보니까 얘들아, fx가 분수함수야. 그래, 안 그래? 분수함수는 누구만 따지면 된다? 분모가 0이 된 x값. 그러면은 1번은 어디서만 연속이 아니야? 마이너스 2에서만 연속이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지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보니까 이렇게 2가 아닐 때는 x 플러스 3이고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게 그게 바로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다 했지? 그럼 2 대입하면 얼마니? 5잖아, 5. 그런데 뭐 극한값은 5가 극한값이 되는 거고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8번의 1번 문제.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48번의 1번 문제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는 뭐라고 했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지?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니?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답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fx가 x-2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 그쵸? x가 어디에서만 연속이 안 된다? 2에서만 연속이 안 되니까, 뭐, 조금 전에 연습했었죠? 이렇게 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49번 문제 볼게요. 두 함수 fx가, fx는 x 빼기 1이고, gx는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함수 gx분의 fx의 연속성을 조사하라 그랬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딱 걸렸어. 분수 형태지? 분모가 뭐만 아니면 된다고? 0만 아니면 된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2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럴 때 0이니까 즉 얘네가 아닌 모든 어디에서?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답하면 되겠네. 얘들아, 지금 선생님과 오늘 하는데 생각보다 어떠니? 어렵니? 괜찮지? 할만하지? 니네들이 다 할만하다는 건 극한이 좀 어느 잘 돼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좀 귀찮다 하지 말고 교과서 10번 이상은 풀어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는 오늘은 줄 테니까 열심히 풀어봅시다. 50번. 다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 안 그래? 1번은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래, 안 그래? 그럼 2차 함수 뭐 만들면 되겠니, 얘들아? 표준형 만들면 되겠죠. 만들 수 있어, 없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함수? 무리 함수. 2차 함수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양끝값 대입하면 된다고. 0 대입하면 얼마니? 1. 3 대입하면 얼마야? 2. 그러니까 최대 2, 최소 1. 그러면 끝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가능하죠? 자, 그럼 51번부터 54번까지만 오늘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내일 나머지 중단원하고 대단원까지 내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입김책을 하고. 자, 5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했던 뭐 그런 패턴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fx가 뭐냐. x 마이너스 2, x 세제곱 마이너스 뭐야? a.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수 a하고 b를 구해봐라 그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라고? 얘가 무슨 값? 그렇지, 함수값.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극한값. 두 개가 모아도 된다고요? 같으로 된다는 얘기지. 이제 알겠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뭘로 갈게? 2로 갈게.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a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2 넣었더니 0 됐네. 1이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러면 8-a가 0이니까 a는 뭐가 된다?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바로 뭐라고? 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아까 거랑 조금 어려운 게 3차 함수잖아. 그치? 3차 함수인데 충분히 넣으려고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공식이니까. limit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은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해서 두 개 반대, 뒤에 거 제곱. 이거 공식이야. 혹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는 다시 암기해야 돼. 어떤 거야, 공식이? A 세 개 빼기 B 세 개. 이거는 A 빼기 B, A 제곱, A, B, B 제곱.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 그치? 그래서 빼기면은 그대로 세제곱 뛴 것이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에 두 개 반대,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똑같아. 세제곱 뛴 것이 그대로 오고, 앞에 거 제곱, 곱한 것이 양수잖아요. 두 개 반대, 뒤에 거 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자, 1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4, 4, 3이 그래 안 그래? 즉 12가 극한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결론적으로 자 B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12가 되고 A는 8이 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 할만하죠? 괜찮죠? 자 다음 볼게요. 52번 문제. 엑스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fx가 뭐 이것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했는데 52번 문제 조금 어렵게 보이잖아.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2 곱하기 fx는 어떻게 돼 있어? 루트 이렇게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봐봐. x가 뭐만 아니면 x가 2만 아니면 얘를 넘길 수가 있어. 근데 x가 2일 때는 넘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0은 분모로 뭐하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fx 함수를 뭐라고 보면 되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중요해. x-2분의 x 마이너스 1. 자, x가 2가 아닐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리고 x가 2일 때는 그냥 뭐라고 할까? a라고 한번 해보면 되겠지. 뭐 그냥 함수값이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여기서 구한 극한값이 이 값하고 뭐하면은 똑같으면 fx는 2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지금 51번 문제는 51번 문제하고 비교해서 딱 차이 하나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던 애를 갖다가 이렇게 끄적어 내 부품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만 일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 X는 2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X가 2가 돼버리면 얘는 분모가 0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이 문제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51번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53번 문제도 52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에 2에서의 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빼기 2분의 루트 x-1 빼기 1.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당연히 0분의 0꼴 맞죠? 그래, 안 그래?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자? 그치, 유리화 하자는 얘기지. 유리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의 짝꿍을 먼저 써주라고 그랬지.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건 제곱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뒤에 건 제곱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 그런 쪽으로 얘가 x-2가 돼서 이렇게 없어지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집어넣는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2에서의 극한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a가 바로 뭐가 되면 된다? 2분의 1이 되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수 있어? 면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되시겠죠? 오케이.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3번 문제.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예를 한번 해보면 x-a 곱하기 f(x)가 뭐라고 했나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네. 그렇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f(x)를 바꾸자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x-a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가 누구 아닐 때? a가 아닐 때. 그리고 x가 누구일 때? a일 때는 뭐 지금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하자. 그래, 안 그래?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 fa가 되겠지. fa 함수값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자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서 그 극한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거잖아. a에서 뭐 하는 거니까 x-a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는 어떤 일이 0이잖아.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인데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2배가 되잖아.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일단 a 값을 내가 구했어.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갈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가능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분 제곱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f0이 여기 극한값하고 뭐 해야 돼? 똑같은 애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0이 되면 되겠다는 얘기네. 51, 53은 굉장히 좋은 문제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야. 꼭좀 자주 열심히 해주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고프다. 뽀로로리한다 배에서. 뭐 드시게? 지금 짬뽕 시켜 먹으려고. 너도 시켜 먹으라고 부터. 자, 54번. 자, 잘 봐봐, 얘들아. fx가 이렇게 주어졌죠. e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x가 1보다 gx는
인물이 잘 막아. 인물이 굉장히 좋은 문제야. 이게 이제 뭐냐면 fx가 어쨌든 이렇고 gx가 이렇다. 그럴 때 곱하기가 x 이꼴 1에서 뭐가 되면 좋겠다고? 연속이 되면 좋겠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연속이 되면 좋겠다라는 조정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뭐가 되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어디에서? 1에서 1마 리미트 아니다. 자 1마잖아. 1마 그렇지. 그럼 1마면은 fx는 1마면은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야 돼? 말해봐. 위에 아래. 집중 안 했지 너. 집중해야 된다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 아래다가. 그럼 마이너스 1음은 얼마야? 아니 1음은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럼 fx는 2야 2. 곱하기. 그래야 그래. 그럼 gx가 1이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x가 1풀. 자 1풀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럼 얼마 되면? 1. 1 곱하기. 여기다가는 1이면 뭐가 돼? 1풀 k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값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여기 있으니까. 1이면 얼마야? 1.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1풀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세 개가 모두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어차피 뭐 얘하고 얘하고는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는 뭐 굳이 이거 두 개가 뭐 해주면 되겠어?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 플러스 2k가 1 플러스 k 이렇게 되면 되겠다. 네. 맞니 안 맞니? 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지금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fx가 이렇고 gx가 이렇다. 그런데 두 개의 곱이 x 이꼴이 1에서 연속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좌극한 구해보고 우극한 구해보고 함수값 구해보는 거지. 그래서 세 개가 모두 같으면 되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고 원칙적인 방법. 선생님이 야매는 시험 이전에 대공개 해줄게. 야매 공개하면 아주 대박이다 진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알려주면은 그렇게만 풀어버리니까 지금은 원칙을 더 풀면서 좀 하고.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영상 좀 꺼주세요.